안녕하세요, 에서입니다. 제가 몇 달 전에 단발머리로 머리를 짧게 잘랐었잖아요. 근데 단발머리를 한 몇 달 하다 보니까 긴 머리가 너무 하고 싶어서 제가 가발을 샀습니다. 짜자잔. 무섭죠? 실은 제가 이 가발을 몇 달 전에 사놓고 영상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귀차니즘이 너무 심해서 지금 가발 리뷰를 하게 됐는데요. 이 리뷰를 하려고 제가 처음에 배송시켰던 그대로 이거를 안 뜯고 있었어요. 아직까지 이거는 앞머리가 이렇게 있는 약간 밑에 웨이브가 있는 긴 머리 가발이고요. 이 가발을 샀을 때 한 8만원? 조금 더 주고 샀던 것 같아요. 7만원에서 8만원대 정도? 가발을 시키면 같이 오는 게 있는데요, 일단 이 가발이 하나가 오고요. 그리고 가발을 쓸 때 쓰는 가발망이 같이 와요. 드디어 몇 달 만에 무엇이 왔는지 개봉을 해보겠습니다. 실핀 10개, 악어핀, 도끼빗, 그리고 가발걸이도 같이 왔습니다. 가발걸이를 한번 뜯어볼게요. 뭔가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것 같은데. 굉장히 힘들다 이거. 이게 잘 안 끼워져요. 제가 지금 약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잘 안 껴져요. 이쪽을 끼면 이쪽이 뜨고, 이쪽을 끼면 이쪽이 뜨고.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나갔다가 너는 만나 장난하나? 나 한순간에 세다했으니까 당신은 아름다운 비너. 이거는 나중에 조립하는 걸로 하고 이렇게 걸어서 보관을 해두는 것 같아요. 이게 안 꽂았으니까 이걸 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서 보관을 해두는 것 같은데, 이렇게 해놓으면 진짜 방에 들어올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서 좀 무섭긴 하네요. 뭔가 여기 무섭다. 제가 단발머리를 하고 한두 달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머리가 좀 애매한 상태에 왔어요. 그러면 제가 가발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. 가발망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요, 이렇게 먼저 목으로 넘겨줍니다. 참고로 저는 그 가발 쓰는 법을 잘 몰라서 이게 아닐 수도 있어요. 제가 전에 귀걸이를 안 빼고 가발을 껴둔 적이 있거든요. 그때 귀걸이가 다 날라가갖고 잃어버렸어요. 그래서 가발을 쓸 때는 꼭 귀걸이를 빼고 가발을 써줘야 합니다. 가발망 쓸 때 굉장히 추하잖아요. 이렇게 밴드 있는 부분을 아래로 가게 하고 이 얇은 부분을 위로 가게 해서 이렇게 머리를 쭉 넘겨줍니다. 귀는 이렇게 빼고요. 그리고 가발 뒤에 이렇게 머리가 나왔잖아요. 이 머리를 망 안으로 다 집어넣어 줄게요. 다 넣어줬나요? 머리를 이렇게 가발망 안으로 다 집어넣습니다. 도둑 같죠? 가발 안에 보시면 똑딱이 핀이 이렇게 있는데요, 앞머리에 이렇게 똑딱이 핀이 두 개가 있고 뒷머리에 이렇게 똑딱이 핀이 세 개가 있는데요, 먼저 이 똑딱이 핀을 다 열어줍니다. 이게 몇 번 쓰다 보니까 이 똑딱이 핀 안으로 가발 머리가 들어가서 머리카락이 좀 엉키더라고요. 그래갖고 좀 관리를 잘 해줘야 할 것 같아요. 머리가 너무 개털이어서 제가 한번 머리를 빗어줄게요. 역시 가발이라 그런지 개털이네요. 머리가 잘 안 빗겨져요. 이런 개털 머리는 끝에서부터 머리를 이렇게 빗어줘야 되는데 이거 빗다가는 아마 오늘 하루가 다 지나갈 것 같아요. 안 되겠다. 그냥 손으로 대충 빗으로 도저히 못 빗겠어. 손으로 대충 이렇게 쓸어주고 써보도록 할게요. 먼저 이 앞머리 정 가운데에 있는 단추를
먼저 앞머리에다 꽂아줄게. 이렇게 앞머리에다가 꽂고, 그리고 옆에 있는 똑딱이 단추 두 개를 찾아서 이 옆머리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그리고 뒤에 똑딱이가 두 개가 남았잖아요. 이 똑딱이를 잘 찾아서 이 뒤에 가발망에 있는 머리를 여기 뒤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서 뒷머리에다가 이렇게 꽂아줄게요. 지금 뒷머리에 꽂느라 가발이 너무 뒤로 갔는데 이렇게 앞으로 당겨서 힘들다. 내가 머리를 왜 잘랐을까. 또 이래놓고서 머리 기름도 자르고 싶겠지. 이렇게 머리를 잘 정리를 해주면 가발 쓰기가 완성이 됐습니다. 짠. 계속 이렇게 손으로 빗어줘야 돼요. 안 그러면 얘네들이 계속 자기들끼리 엉키기 시작해갖고 답이 없어요. 가발을 쓰면 이 두피를 이렇게 쫙 끌어올려서 눈이 약간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 같고, 오래 쓰고 있으면 여기가 너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리고 있어갖고 머리가 굉장히 아프더라고요. 하지만 예쁘니까, 여자는 머리빨이니까 사진 찍을 때나 그럴 때 정도는 가발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. 평상시에는 돌아다닐 때는 쓰고 못 다닐 것 같아요. 너무 불편해서. 사진 찍을 때만 쓰는 거예요. 이 가발이 다른 가발에 비해서 여기 위에 있는 정수리 부분이 실제 머리랑 되게 흡사하게 나왔다고 해서 약간 비싼 돈인데도 이 가발을 구입을 해봤는데요. 아무리 흡사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더라도 일단 제 머리에 비해서는 그렇게 아무래도 좀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, 그렇지만 사진을 잘 찍고 하면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제가 가발을 썼다는 거를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걱정되시는 분들은 외출하실 때 요즘 모자 많이 쓰잖아요. 모자를 이렇게 쓰면 정말 티가 안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같이 이렇게 모자를 쓰고 외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 가발을 쓰고 한번 오늘 집 앞에 사진을 찍으러 나가보도록 할게요. 어떤가요?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가발이 저랑 잘 어울리는 것 같나요? 자연스럽나요? 그래도 나름 이렇게 머리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할 수 있어서 마음에 듭니다. 저처럼 단발병에 걸리신 분들은 가발 이렇게 하나쯤 소장하셔서 사진 찍거나 그럴 때 사진 좀 기분 전환할 겸 가발 쓰시고 사진도 찍어보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대신 가발망 쓸 때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조심하세요. 제 영상이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댓글, 그리고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. 그럼 여러분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. 안녕. 오, 머리가 기니까 뭔가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.